이렇게 만나서 반가워. 2024년 최고의 루키 투어스 어서오세요. 와, 안녕하세요. 네, 투어스 인사드리겠습니다. 24 안녕하세요, 투어스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투어스를 보니까 저도 데뷔 때 생각이 나서 덩달아 두근두근 떨리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여섯 분 모두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일단 저희부터 소개를 드리면, 저는 고양이, 그리고 재현씨는 강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투어스 분들도 각 멤버분들을 상징하는 이모지를 넣어서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옆에 분이 들어주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어스의 아기 늑대 도훈입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어스의 미어캣 경민입니다. 미어캣. 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어스의 투끼 한지입니다. 오호. 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어스의 해파리 지훈입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어스의 강아지 영재입니다. 오호. 네, 안녕하세요. 투어스의 아기 기린 신유입니다. 예. 지훈 씨, 그 해파리가 어떤 의미를 네. 가지고 있는 건가요? 해파리가 물의 흐름을 따라서 사는 동물인데, 저도 뭔가 인생을 살아갈 때 흘러가듯이 사는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비슷한 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 너무 귀엽습니다. 깊은 뜻을 가지고 있었군요. 너무 귀여운데요? 감사합니다. 그럼 팀명 투어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네, 저희 투어스는요, 24-7 with us의 약자로 하루를 뜻하는 숫자 24와 일주일을 뜻하는 숫자 7을 모든 순간으로 은유해서 언제나 투어스와 함께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벌써부터 반응이 뜨거운 데뷔곡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는 어떤 곡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투어스의 데뷔곡인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는요, 첫 만남의 설렘과 막연함, 그리고 저희 투어스만의 풋풋한 감성을 담은 곡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의 첫 만남은 어떤 것 같나요?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 같나요? 네, 화면 속에서만 항상 보던 곳에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나도 신기하고요. 또 이렇게 대단하신 선배님들과 같이 무대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계획했던 것 중에 저희와 함께 챌린지를 하는 것도 있을까요? 있는데요, 혹시 한빈 선배님, 재현 선배님, 저희 챌린지를 계획했는데 괜찮으실까요? 물론입니다. 너무 좋죠. 너무 영광입니다. 그럼 챌린지에 앞서서 포인트 한번 설명 한번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저희 타이틀곡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의 포인트 안무는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에서 팔짱을 끼고 이렇게 팔과 함께 머리를 흔드는 게 저희의 포인트 안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함께 도전 음악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엠카에서의 첫 무대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패기 넘치게 소개해주세요. 네, 저희의 성공개곡 오마마의 가사 내용처럼 7초 안에 저희가 어떤 그룹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와. 소개만으로도 느낌 쏘고 계신데요. 네, 그럼 투어스의 무대와 함께 트리플 S 아리아와 하이키의 무대도 만나보겠습니다. 투어스 이따 또 봐, 안녕.